스타마스터 홍진영입니다. 근래 이렇게 추운 적 있었나요? 작년에도 이렇게 추운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뭐 영하 14도는 참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날씨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에게 박수 좀 쳐주세요.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이것도 일정 부분 처절하게 철저하게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소개 드릴 때 한 2년 정도 투병했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제가 아프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하고 성공하는 일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병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습관병이거든요. 습관이 누적돼서 걸리는 게 저희 이제 성인병인데,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결국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어디서 잘못이 누적된 거예요? 지금 우리 뭐 병뿐만이 아니고 만약 나의 경제적인 상태가 됐든 가정적인 어떤 뭐 행불행이 모든 것이 다 과거의 나의 습관이 누적돼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거거든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는 그럼 뭐예요? 네, 지금부터 내가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나라는 미래의 나라는 모습을요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다른 누군가로, 이해되세요? 미래의 나의 모습을 내가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정말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미래의 나라는 존재를 내 마음속에, 내 뇌속에, 상상 속에 만들어 놓고 이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게 누구예요? 언제의 나? 지금의 나예요. 그럼 지금 내가 미래의 나의 성공적인 모습, 건강한 모습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잘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내가 음식도 함부로 먹고 애터미 사업도 뭐 대충대충 하고 하면 미래의 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네, 거지 되는 거지 뭐, 거지 돼.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도 건강하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미래의 나의 통장에서 적어도 돈을 빼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모든 인생은 선택의 공간에 있거든요. 할까 말까. 그 선택의 공간이 있는데, 그 선택의 공간에서 선택할 때마다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미래의 나의 통장에서 돈을 빼는 일인가 아닌가. 아침에 센터에 이렇게 나오시는 게 힘드잖아요. 이불 속에 따뜻하게 누워있어요. 이렇게 추울 때 내가 센터에 나가는 게 내 계좌에서 돈을 빼오는 일인가, 센터에 안 나가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내 미래 계좌에서 돈을 빼오는 일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내 마음속에, 나의 이 잠재의식 속에 미래의 나라는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 그것이 생생하게 꿈꾸는 거예요. 박한길 회장님이 차 문을 이렇게 닫을 때마다 봉고문을 닫는데도 벤츠문이 담긴다고 맨날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거든요. 실제 생생하게 꿈꾼다는 거는 결국은 미래의 나를 현재에 데려와서 사는 삶, 그게 미래의 현재의 삶인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 그 강의 영상을 보면서 그걸 이제 생각이 번뜩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제품 강의 전에 미래의 나를 그런 박한길 회장님처럼 성공적인 삶을 사는 나의 미래의 모습을 현재에 데리고 와서 내가 늘 돌보면서 사는 삶, 그게 간절한 삶인 거예요. 그걸 잃지 않는 거, 그걸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업식이 따른다고 그러죠. 불교 용어로. 그게 이제 카르마라는 거거든요. 내가 의식을 갖고 내가 선택한 거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업식이 따르는 건데, 우리가 아침에 센터를 나올까 말까,
그 결과도 업식이 반드시 따르죠. 그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그래서 건강도 오늘 뭐 식사 대충 하지 뭐. 오늘 뭐 이게 모여서 건강이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60세가 넘어서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온몸에 병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몸이 울부짖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알아볼 이 엔자임이라는 이 효소라는 부분은 우리 신체에 몇 년분의 효소가 태어날 때 잠재해 있을까요? 몇 년? 100년? 또? 혹시 뭐 상품 드릴 칫솔 같은 거 없어요? 또? 예. 네. 아니, 뭐 그냥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말씀을. 예? 네? 80년. 예. 네. 150년치 효소가 우리가 태어날 때 몸속에 갖고 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몸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우리 DNA 유전자에 의해서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150년치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나오는 거죠. 대단하죠. 근데 왜 150년치를 그러면 신은 인간한테 부여를 했을까요? 왜? 이유는? 네, 그때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네. 네, 잘 못 살아서, 우리가 제대로 잘 못 살아서. 사실 이제 우리 몸에 효소는 어쨌든 150년째지만 유한한 자원이에요. 그죠? 그 유한한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뀐다. 우리 삶의 질이 바뀐다. 그러니까 자립 돌봄이라는 뜻 아세요? 자립 돌봄. 네, 나이가 들면 스스로 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나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공부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최소한 자립 돌봄을 10년은 늦출 수 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없나? 아, 여기 있구나. 네. 자, 오늘 공부할 효소라는 건 한자로 보면 이게 이제 효가 사킬효거든요. 소는 그 성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있죠. 사키는 어떤 성분?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삭힌다는 건 뭐 우리 음식점에 뭐 생각나요? 홍어, 젓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삭히는 과정에서는 뭐 우리가 감칠맛이 나죠. 우리가 생선도 선어 회가 있고 그냥 바로 잡아서 먹는 회가 있고 그죠? 선어라는 거는 보관했다 먹는 거잖아요. 왜 보관했다 먹어요? 발효 일정 부분 자체적인 세균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발효되는 거죠. 거기서 감칠맛이 나오는 거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물의 세포 안에서 합성돼서 생체 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에서 촉매 구실을 한다. 그럼 여기서 촉매가 뭐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화학 반응으로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그냥 놔두면 자연계에서의 화학 반응은요. 물질 A가 물질 B로 바뀌려면 이런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높은 압력, 높은 열, 많은 시간,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단시간에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촉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촉매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촉매를 도와주는 것을 효소라고 하면 효소를 도와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 촉매의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효소를 도와주는 애들, 그걸 우리가 조효소라고 하죠. 보통 보조효소, 보조인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 보조효소고 보조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화학반응이 안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암의 어떤 암들은 미네랄이 부족해서 암에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를 바꾼 우리 인류 삶을 통째로 바꾼 게 있어요. 효소의 역할로. 뭐예요?
비료를 만든 거. 기존에는 비료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동식물들이 이제 이를 보죠. 변을 싸고 오줌을 싸면 땅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서 어디로? 이 그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이 먹죠. 그래서 어디 뿌리랑 만나서 여기서 비료가 만들어져서 얘가 얘네들이 성장하는 게 그게 비료거든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인간이 효소의 힘을 이용해서 질소와 수소를 통해서 철을 이용해서 철을 촉매로 이용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뭐를 만들어요?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예요. 암모니아는 우리가 비료 만들 때 쓰는 필수 성분이니까. 그래서 인류가 농경 문화가 산업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이 비료, 그러니까 인류 문화에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이 효소라는 게. 그래서 효소 내 인체 내 역할을 보면 항염, 항균, 소화 흡수, 분해 배출, 세포 부활, 해독 살균, 혈액 정화. 그냥 모든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니까 효소가 부족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효소가 부족하면. 사 먹으면 돼요? 먹는 효소라, 먹는 효소가 우리 대사효소로 쓰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쓰일 수가 없어요. 먹는 걸로 채워지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여기서는 먹는 걸로 도울 수 있죠. 소화와 흡수, 소화작용에서는, 그죠? 소화에서 잘게 쪼개니까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 다른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생명의 불꽃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효소가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효소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우리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세포가 하루에 만들어질 수 있는 일하는 우리가 공장을 24시간 돌린다고 해서 뭐 한정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루에 만들 수 있는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효소의 특징이 인체 내 전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소화효소로 먼저 쓰이겠죠. 그죠? 소화를 시키고 남는 효소들이 대사효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폭식을 해. 그리고 술을 왕창 먹어. 술을 맨날 마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일정 부분 만들어질 수 있는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사효소로 다 쓰이고 나면 아니죠. 소화효소로 다 쓰이고 나면 나머지는 대사효소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사효소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사효소의 역할을 누가 메꾼다? 호르몬이 메꿔요. 그럼 호르몬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네. 온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을 이 효소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잘 먹고, 그죠? 잘 자야 돼. 왜? 효소는 언제 생산이 되냐면요. 낮에도 생산은 되지만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건 우리가 잘 때. 그것도 10시에서 2시 사이에. 멜라닌이 생성되는 시간하고 비슷하죠. 멜라토닌이. 우리가 면역 호르몬, 그 다음에 뭐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 그 생성되는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식하시고 잘 주무시면 장수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른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효소는 특이성이 있다. 어떤 거냐?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 한 가지가 아니야. 한 가지, 특정 효소는 한 가지에만 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슈크라제는 설탕만 분해하지 다른 거는 일을 못 해요. 라파제는 지방산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결합해서 분해하는 역할. 반응이 끝난 효소는 생성물과 분리되고 재사용된다. 그렇다고 뭐 무한정으로 재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몇 시간, 어떤 거는 며칠 그렇게 쓰이고 이제 배출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할하는 겁니다. 효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질이 여기랑 딱 똑같은 모양끼리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만났다가 헤어지면 얘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큰 게 작게 변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애터미 화장품을 발효 그 그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그 발효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발효 기술이 뭐예요? 잘게 쪼개는 거. 그래서 피부 세포에 쏙쏙 스며들게 하는 거. 그래서 소화효소가 잘게 다 쪼개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예,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부터 다 드리는 거냐면 효소를 정말 중요한데 안 드세요, 대부분. 예,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크게 체외효소가 있고 체내효소가 있어요. 체외효소는 밖에서부터 공급되는 거, 식이효소. 우리가 먹어서 채우는 거. 그리고 장내세균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내세균이 우리 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발효를 하죠.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소화돼서 내려온 걸 발효시키잖아요. 거기서도 효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 효소 이렇게 해서 장 내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걸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는 체외에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체내 효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포에서 만드는 거. 내 세포마다 효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에서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소화효소는 소화시키는데 대사효소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거에 관여한다. 우리가 숨쉬는, 살아 숨쉬는 모든 거에 관여한다. 생각하는 것도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효소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신진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오래된 걸 새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생명 유지의 성장 활동 등을 위해 몸속에서 일어난 수천 가지 화학 반응, 즉 섭취한 음식물을 합성 분해시켜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로 바꾸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인병은 무슨 질환이다? 그래요? 거의 대사 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뭐예요? 염색체거든요.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동그란 거 있죠? 흰 거. 이게 다 효소예요. 효소가 염색체를 복제하는데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얼마나 낭비하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낭비를 시켜봤냐면 실험을 통해서 고양이나 쥐 있죠. 동물 실험을 시킨 거예요. 정말 잔인하긴 하지만 췌장에다가 췌장은 우리 단탄지 다 소화시키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 소화하는 소화효소가 거기서 나오죠. 췌장에다가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그걸 세 개 만든 거예요. 췌장액이 밖으로 외부로 세 개. 100% 일주일도 못 살고 다 죽어요. 음식을 그대로 다 먹여도.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빠져나가면 아까 말씀드렸죠.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로 가고 호르몬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생명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모든 동물들이 동물실험에서 일주일 만에 다 죽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모든 생활습관이 효소를 빠른 시간 안에 소모시키는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당을 너무 많이 드신다. 당을. 여기서 당이라는 건 설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제탄수화물. 이해되시죠? 정제탄수화물이 뭐지? 뭐가 있어요? 빵, 떡, 밀가루. 그죠? 우리가 보통 300 음식이라고 하죠? 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음료수 먹을 때 뭐 넣어요? 펌프질하죠, 막. 액상과당. 네, 액상과당 매일같이 계속 드시면 뭐 걸린다고 그랬죠? 췌장염, 췌장암으로 간다고 그랬죠. 네. 갈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체외 효소 중에 식품 효소를 보면 식물성 효소는 식물에 많이 들어있고 동물성 효소는 동물에 많이 들어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조리해서 먹어요? 그냥 먹어요? 조리해서 먹는 모든 음식에는 효소가 없다. 효소는 열을 가하면 다 없어집니다. 죽어요. 그래서 식물성 효소가 여기서는 이제 생과일, 생야채의 경우에요. 식물성 효소가 동물성 효소보다 장까지 도달하는 능력이 월등하다. 그리고 장 점막에 부착해서 살아남는 능력이 3배에서 4배가 높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고기는 우리가 거의 다 구워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소를, 고기로부터 효소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효소에 대한 진실을 보면
예,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효소를 우리가 영양소로 보진 않았죠. 근데 요 3대 필수지, 필수 뭐죠? 영양소하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 피토케미칼, 효소 이렇게 해서 지금은 9대 영양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효소와 비타민과 미네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왜? 비타민과 미네랄은 뭐다? 네, 조효소, 네, 보조효소, 보조인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B군 많이 드시죠? 네, 힘이 난다. 왜? 대사가 잘 되니까 힘이 나는 거죠. 효소를 도와주니까.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과 좌우되는데요. 30개조 세포가 우리 몸에 있잖아요. 세포 한 개당 1분에 100만 회의 화학 반응을 해요. 그 100만 회의 화학 반응에 효소가 관여한다는 거예요. 이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대사 효소라는 거예요. 효소 하나가 1분 동안 합성 분해하는 분자 수가 평균 3,600만 개. 개중 4억 회를 반응하는 효소도 있더라. 체내 효소 2만 종 이상이래요. 어떤 책은 4천 종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게 이제 다 파악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을 보면 대부분 2만 종이라고 예,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만 종이고 소화 효소가 그 중에 단 24종밖에 안 돼요. 2만 종의 예, 효소 중에 나머지는 모두 다 대사 효소다. 체내 효소는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 하루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다. 정해진 하루 생산량 중에서 내가 소화효소로 다 쓰고 나면 대사를 하는 데 들어갈 게 없는 거죠. 특히 술을 매일 드시는 분들, 술은 분해되면 뭐가 되죠? 아세트알데히드가 되죠. 그 독성 물질이거든요. 발암 물질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술은 하루에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 했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하루 한 잔도 안 된다로.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게 효소거든요. 근데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할 수 있는 양은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아까 특이성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독성으로서 그대로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 효소를 우리 몸은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게 20세가량이 되면 호소의 양이 절정. 20세가 때가 제일 효소의 양이 많을 때. 그리고 40대가 되면 2분의 1로 줄고 60대가 되면 3분의 1로 줄어요. 저희 집에 14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강아지. 얘가 뻑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인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저랑 애들은 절대 얘한테 사람 먹는 음식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맨날 줘요. 얘한테. 근데 그날은 고기를 준 거예요. 고기 두 점을. 고기 두 점이라 봐야 얼마나 돼요, 그죠? 근데 의사가 고기를 줬냐는 거예요. 저는 준줄 모르고 절대 안 줬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먹인 거예요. 그때 의사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14살이면 사람 나이로 8순이거든요. 80세 노인한테 그러니까 몸무게로 따져보면 걔는 지금 3kg란 말이에요. 그럼 60kg. 사람은 60kg로 따지면 60kg 80대 노인이 고기 두 점이면 곱하기 3kg면 20이죠. 그러면 몇 개예요? 60점. 80대 노인가가 고기 60점을 먹고 정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띵. 아, 그렇구나. 노인이 되면 될수록 소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저 옛날에 뭐한 작년에도 한번 마이크 제가 잡고 여기 섰을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40대까지는 그냥 드셔도 되는데 50이 넘어서 60 넘어서도 옛날처럼 먹는다. 그럼 반드시 일찌감치 예, 그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는 거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소 생산 능력은 개인차가 있다. 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 아버지 매일같이 술 드시고 담배 피고 야, 90 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 이런 사람도 꼭 있어요. 그죠? 예, 천복을 타고난 사람들. 실제 이런 분들은요, 간에
그게 MP450인가 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가 일반인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독성도 제거 잘하고 소화도 잘 시켜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일반화시키면 돼야 안 돼요? 예, 절대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매일 1조에서 2조 개가 세포가 생기고 삼혈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것이 효소다. 효소가 부족하면 결국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가공식품도 자연의 먹거리와 거리가 먼 음식들의 소화효소를 과도하게 소비시킨다. 아까 그 췌장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 습관이 파이프를 연결한 것 같은 식생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년 살 수 있는데 실제로 훨씬 그거보다 적은 삶을 살다가 가는 거다. 그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전 세계적인 노화학의 전문, 최전 전문가 있죠. 지금 50대 중반인데 피가 20대 중반이에요. 예,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는데 그분은 하루에 한 끼인가 두 끼밖에 안 드세요. 두 끼도 제대로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예, 운동 매일 하고 예, 하는데 예,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인간은 노화는 병이다. 제대로 관리하면 145세까지는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나가사키 수족관에서 펭귄들에게 효소가 덜, 소화효소가 덜 그 소모되는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격일제로 하루 밥 주고 하루 밥 안 주고 했더니 그 수족관에 있는 펭귄들은 원래 펭귄 수명이 17, 6년, 7년? 근데 40세가 넘게 살다 죽었어요. 하루 겨우 하루씩 밥을 안 줬더니. 그리고 양계학에 보면 광제환우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닭이 이제 나서 알을 낳고 보통 1년 반이면 폐계가 돼요. 알을 못 낳아. 근데 이걸 일본의 한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2주일 동안 물만 먹였어요. 닭한테. 닭을 이제 폐계들한테 물만 먹이고 2주 후에 다시 사료를 줬더니 2주부터 다시 알을 낳는 거예요. 세포가 다 깨끗하게 만들어진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아프면 밥을 안 먹어요. 인간만 빼놓고. 인간은 아프면 밥 먹고 기운 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 못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몸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80% 이상은 소화에 써요. 나머지 20%만 대사시키고 이런 치료로 쓰거든요. 근데 몸이 아픈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또 먹어. 치료할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아프면요 밥 절대 안 먹습니다. 날 때까지 안 먹어요. 그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실제 양로원에서요 이오디 단식이라서 에브리 아더 데이 하루 건너 하루씩 단식을 시켜요. 그랬더니 수명이 훨씬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간헐적 단식 많이 하시죠? 저도 지금 하루 두 끼만 먹고 16시간 단식 지금도 원래 10시에 밥을 먹는데 안 먹었으니까 16시간 이상 단식이거든요. 배고픔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왜 배고픔을 느끼는 거냐? 배고픔을 느끼는 거는 뇌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피 속에는 포도당이 있거든요. 그죠? 음식을 먹으면 뭐가 들어와요? 포도당이 들어오죠. 근데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포도당이 항상 피치를 칩니다. 이렇게 피크를 탁 쳐요. 그러면 뇌에서 명령을 해서 인슐린이 쭉 나오죠. 그러면 팍 떨어져요. 그러면 뇌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야, 배고파, 배고파 신호를 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근데 이 당피크가 안 오게 하면요, 배고픔 안 느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두 끼만 먹고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이 하루 두 끼 먹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라고 그래요? 산업혁명부터.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가서 1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래서 하루에 두 끼에서 세 끼로 늘어난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끼만 먹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직업이 정년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 끼 먹는 거는 이제 포기하셔야 돼요. 세 끼 먹으면서 먹는데 돈 그렇게 써가지고는요. 앞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죠. 네, 수면 부족은 효소 부족을 만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주무시면 몸이 치유가 안 된다. 효소도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대처 수상도 그랬고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고 나는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그랬죠. 두 분 다 어떻게 됐어요?
알츠하이머로 치매 걸리셨죠. 이것도 되게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소름이 끼쳤냐면요. 인간이 수면이 얼마나 부족, 저 중요하냐. 실제 그 뇌에 그 손상이 입은 사람들이 수면이 분명히 뇌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뇌과학자들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뇌를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면을 취하면 뇌가 65% 줄어들어요. 100인 뇌가 65로 줄어요. 그리고 얘, 이 뇌가 부르르 진동해요. 우리가 잘 때. 그러면서 뭐가 튀어나와요? 노폐물들이. 뇌에 껴져 있는 노폐물들이 단백질이 튀어나와서 뇌척수액을 타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뇌에는 림프가 없거든요. 원래 림프가 하수구잖아요. 온몸에 있는 하수가 뇌에만 없어서 그게 늘 수수께끼였거든요. 근데 잘 때 뇌가 줄어들고 거기서 부르르 떨면서 단백질이 뇌척수액을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자면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파킨슨병이 뭐예요? 운동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떠는 그런 파킨슨병도 뇌에 있는 단백질이 엉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파민을 만드는 뇌를 망가뜨려요. 부분을. 그런데 도파민이 우리 행동하는 그 호르몬이,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파킨슨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수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효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세포 생산에 13,000개 정도의 효소가 관여하고 있고요. 69세 이상의 침을 보면 효소의 활성도가 사람에 비해서 30배 정도 약하다. 일반인에 비해서 젊은 사람. 30배나 약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많이 씹으시는 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 그러니까 씹으시는 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활성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면 어떻게 돼요? 쓸 때마다 점점 수명이 줄어들죠.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도 효소 부족 현상입니다. 머리카락을 희게, 그러니까 검게 유지하는 효소가 제일 먼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안 가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 없기 때문에. 재밌죠? 그래서 특정 장기에 완전하지 못한 체내 효소는 질병이 된다. 그게 뭐니, 이제, 예를 들어서 간에 보면 GOT, GPT가 있죠? 그게 효소거든요? 간세포가 고장나면 GOT, GPT가 그 고장난 간세포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디로 가요? 혈액으로. 그래서 많이 망가지, 그러니까 간세포가 많이 망가지면 많이 망가질수록 떨어진 효소가 많겠죠? 그래서 간에 효소 수치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효소를 소모시키는 식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턴트.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거의 다. 레토르 식품 좋아하시잖아요. 간편한 음식. 그런 것들이 효소를 소모시키고 백설탕, 식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첨가물, 그 다음에 높은 GI 식품, 당지수, 고단백 식품, 고기, 잔류. 우리 소화효소의 80%는 대부분이 탄수화물 분해효소고요. 20%에서 또 안 되게가 단백질 분해효소인데 우리는 거의 다 음식을 회식 가면 뭘로 때려 먹어요? 고기만 왕창 다 때려 먹죠. 그러니까 소화가 미처 안 되고 대장까지 가서 대장도 망가뜨리는 거죠. 시간이 꽤 많이 가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고 GI 식품이라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뭐만 조심하면 된다? 밀가루, 당, 설탕, 밀가루, 뭐 케이크. 특히 이제 여자분들 꼭 밥 먹고 나면 어디 가요? 커피숍 가서 뭐 시켜요? 케이크. 아, 진짜 뭐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 걱정스러워요. 저 몸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지 알고 아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병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낮은 당지수 제품을 드시고 과일은 당은 높지만 당 부하지수는 낮아요. 당이 포함하고 있는 탄수화물 자체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하니까 많이 드세요. 과일은. 대신 밥 드시고 드시지 마세요. 밥이 당을 올렸는데 과일까지 올려버리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전에. 식전에 과일을 드시면, 채소나 과일을 드시면 얘네 자체가 풍부한 효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백질 식품을 소화시킵니다. 우리가 고기를 질 때 뭐를 넣어요? 키위도 넣고, 그죠? 배도 넣고. 이유가 뭐예요? 부드럽게 만들려고. 그게 소화효소가, 얘네들이 자체효소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식사 순서를 지켜라. 생채소 생과일 먼저 드시고, 다 끝나고 단백질 드시고, 끝나고 탄수화물 마지막에. 탄수화물 마지막에 드시는 이유는 당을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꼭 씹어 먹어라. 네, 그래서 대표적인 효과는 소화 촉진도 있고, 음식을 씹을수록 침 분비량이 증가해서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고, 네, 뭐 아밀라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위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이 해야 될 일을 부수는 건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그냥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장까지 가서 장에서 발효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요? 부패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가 나와서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들을 이 파인자임을 보면, 저는 밥 먹으면요 무조건 먹어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소화효소를 아끼기 위해서. 소화효소를 아끼면 결국 뭐가 좋아져요? 대사가 좋아지죠. 대사가, 효소가 아껴지면 뭐가 좋아져요? 호르몬이 아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드시면 앞으로 반드시 뭘 드신다? 파인자임을 드신다. 이거는 빈속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식사하고 드시는 건 소화를 위해서 좋고, 그냥 빈속에 드시는 거는 내 몸의 전체적인 효소 밸런스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무 때나 드셔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포가 아니고 뭐예요? 매 끼. 그래서 역과 수치를 보면은 애터미 제품이 알파 아밀라제가 30만 유니트, 프로테제가 뭐 1200 유니트에서 꽤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식물 유래, 다섯 가지의 식물 유래 균을 가지고 효소를 만든 거고,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7개, 단백질 3개, 지방 하나로 골고루 들어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많아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가 많이 먹는 그 야채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은 게 맞고,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이 가장 양이 적기 때문에 지방, 그러니까 아주 균형 잡히게 골고루 들어있다. 그 조효소는 또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조효소. 아까 비타민, 미네랄. 그러니까 복합, 영양소. 그죠? 그걸 우리 컬러, 푸드 그거 드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동결건조 파인애플이 30%가 들어있다. 그래서 효소를 많이 드시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이제 그 보면 식빵 3시간 그러니까 넣고 파인자임 넣고 안 넣은 거에다가 이제 파인자임 넣었더니 3시간 만에 이렇게 다 분해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위에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위 속에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2시간, 지방은 6시간까지 가요. 위에만. 그리고 소장으로 내려가죠. 그럼 이제 여기 위에서 만나는 장이 뭐예요? 12지장. 12지장이 왜 12지장이냐면 손가락 12개 굵기다 그래서 12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지장 속에서 모든 소화액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화액과 만나서 소장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에는 가능하면 고기를 먹지 드시지 마셔라. 이유가 뭐예요? 7, 8시에 회식한다고 고기 왕창 때려 먹고 집에 가서 11시, 12시에 누우면 위가 그대로 음식 있는 상태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은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연령별로 이렇게 효소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16,800원으로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 네. 효소를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암은 재발과 전이가 제일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는 건데 매 끼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이게 다 뭐냐면 과일하고 야채들이에요. 이게 2리터짜리 믹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를 워낙 밖에서들 안 드시니까 그냥 이렇게 갈아서 한 이틀치 정도는 집에다 재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갖 효소와 피토케미칼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정제탄수화물, 동물성 단백질은 금하고 미네랄 효소 섬유질 피토케미칼이 풍부한 거를 일반인이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거죠.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만약 내가 별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효소를 늘리는 식사법이 녹즙, 야채과일 샐러드, 야채 스프, 뭐 동결건조 야채. 스프라는 건 뭐냐면요, 뭐 익혀서 먹는 스프가 아니고, 예, 그래서 40가지 뭐 선식, 그다음에 녹즙. 녹즙으로서 암을 고치는 분들도 많으세요. 항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녹즙 먹고 그냥 말기하면서 몇 달 만에 완치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소나든가 피토케미칼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혈당 피크가 없도록 순서를 지키는 식사를 한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순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그 내 저의 생활에 어떤 그 규칙을 갖고 가게 만들어진 자료들이에요. 다 제가 다 읽은 책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자료들도 보고 책을 읽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 책 쓰신 분은 전 세계에서 항암제를 항암 분야에 있어서 1인자예요. 일본 의사신데 우리 표적 항암제가 2세대 항암제거든요. 그 표적 항암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항암제로 암은 자기 환자들을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절망감을 느끼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야채 스프를 먹여봤더니 항암이 훨씬 효과가 잘 듣고 재발전이가 잘 안 일어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쓰신 거. 여기 뭐 이것들은 뭐 워낙 유명한 책들이니까 소식주의자 이거는 이제 미즈노 남복구라고 에도 시대 관상가거든요. 소식을 통해서 관상을 바꾸고 에도 시대만 하더라도 뭐 수명이 짧을 때잖아요. 근데 이분이 78세까지인가 사셨어요. 소식을 통해서. 그래서 소식을 하면 만복이 열리고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음식에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노후가 불행해지더라. 그걸 관상학으로 푸신 분이에요. 뭐 이런 것들 정말 건강에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고.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마이크로, 바이옴, 그 다음에 효소. 이 두 가지 컨셉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도요. 100세 건강 괜찮습니다. 거기에다 가벼운 운동. 하루 10분 정도 숨이 찰 정도로 계속 이렇게 빠르게 뛰거나 걸으실 수 있으면 뭐 혈액순환 좋고 그다음에 먹는 걸로 커버되고 그다음에 수면 그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는 운동 안 받고 살고 스트레스가 정말 무서운 게 암 환자들의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요 그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라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암에 걸리신 분들 그러면 내 몸이 내 몸의 주인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내 몸의 면역 스위치가 꺼져버려요. P53 유전자라는 게 면역 스위치거든요. 그게 딱 꺼져요. 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 네,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나오면요, 내 몸을 다 병들게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냥 감사하게 살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그래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삶이나 부처님이 얘기하는 삶이나 똑같아요. 부처님은 뭐예요? 내가 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예요? 내가 감사함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한 2024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